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하림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미라의 밤 마지막 공연인데요. 이 왠지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시간 반 정도 긴 시간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먼저 지금 앞서서 했던 우리 장애인 공연 중에서는 첼로 연주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네, 저에게 노래란 무엇인가 네, 그런 고민을 잠깐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차차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 노래 부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다른 사람의 추진에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왔어요. 네, 다들 애미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어디 많이 다니던 스타일 아닐까? 미국에 왜 안 왔대? 미국에 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와서 지금 이 말씀 드리고 다니는데 20년 전에 왔을 땐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미라레 밤이 제 미국 데뷔 무대인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기서 활동하게 될지 안 할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는데 보통 한국에는 슈퍼마켓에 가면 제 이름이 쫙 있거든요. 고기, 닭고기 파는데 근데 여긴 없어요. 없죠? 없어 없어. 수입을 안 하나 봐요. 금지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첫째다.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밤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 좋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라레밤 다니면서 굉장히 은혜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장애인 여러분들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제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와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지금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쿨하게 뭐 시카고 목사님은 제가 여기는 휠체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네요. 그랬더니 아 평지라서 그래요. 쿨하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돌아다닐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끔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사랑의 교실 맞나요? 사랑의 교실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죠. 미란에서 제가 어제 거기 참관을 했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그 고등학생들 청년 어린아이들이 너무 진심으로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내랑 저랑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면 한국의 아이들은 경쟁과 입시 때문에 다 찔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와 이런 아이들은 다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느끼는 바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말씀으로 좀 우리 미랄 선교단을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제가 여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미라 선교단의 이야기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좀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노래를 섞어서 들려드릴 텐데 이제 노래를 해야겠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노래를 이 노래를 샌리스트를 짜면서 아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했는데 제가 히트곡이 많이 없어서 이 노래를 빼면 할 게 없어요. 노래 제목이 출국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막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출국하신 분을 제일 많이 놓고 여러분 다 출국하신 분이잖아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뭔가 폭풍이 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노래는 예전에 많은 유학생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슬픔에 잠겼던 노래라고 하고 여기도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도 나실 거고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각자 출국의 시간 동안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출국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니면 뭔가 떠올라서 네네 어, 출국이라는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2002년에 나온 앨범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그러니까 어, 그때 얼마 전에 공연장에서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이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와 연세가 다 있으신데 어떻게 부르실까 그래가지고 끝나고 아유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 저 두 살밖에 안 많아요 저보다. 네, 저 나이 드는 건 생각 못하고 제가 흰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발생했는데 아무튼 어, 오래전에 예, 이 노래가 데뷔 솔로 데뷔 음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뭐 이 집 음반까지 딱 내고 앨범을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음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 그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출국 부르고 나서 제 인생이 출국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실 사람이 어딘가에 떠날 때는 나름 사연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앨범을 냈는데 어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영 그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방송하는 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음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데뷔를 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막 노래할 때보다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잘 안 돼서 그랬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갔죠. 당시에 이제 배낭여행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일랜드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냥 아일랜드 음악이 그때 당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음악이 꽤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도 아일랜드에 되게 많고 유투, 애니아, 너무 옛날 가수인가? 다시 크랜베리스 뭐 등등 야, 일단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아, 원스, 영화 원스 그것도 옛날 거예요. 거기도 아일랜드에서 버스킹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거길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아일랜드 풍의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가서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노래를 할 건데 그 노래도 공교롭게도 좀 떠남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좀 다릅니다. 희망찬 어떤 출국 자 여기보다 어딘가에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제가 특별히 아이리시 휘슬이라는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꺼낼게요. 네. 홈쇼핑 하는 것 같죠? 이 악기인데 이게 이제 아일랜드 악기 휘슬이라고 말해요. 비싸 보이는데 이거 20불밖에 안 합니다.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제가 놓고 왔더니 네. 네, 그랬는데 아무튼 이 악기는 저렴하고 불리기 쉽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악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음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래를 잠깐 불러드리고 해볼게요. 자, 여기보다 어디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자, 여기보다 어딘가에 길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아일랜드의 풍경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여기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하늘도 파랗고 더 구름도 없고 호수도 많고, 제가 미국을 안 와봐가지고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아일랜드를 가가지고 좀 돌아다녔더니 좀 뭔가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일단 그곳은 그 가수를 하고 싶어서 뭐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 그냥 생활 속에서 음악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뭐 거리에서나 그리고 뭐 IBC 펍에서나 그런 데서 연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되게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게 원래 이게 즐거운 거였지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내친김에 저도 버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그냥 하면서 되게 신기한 건 그냥 악기를 좀 연주했을 뿐인데 이게 밥이 되고 돈 버스킹 머니를 주잖아요. 이렇게 저에게는 사실 음악이라는 게 뭐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CD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록일 뿐이고, 그거는 여기 미국 사람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형체가 없는 건데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내가 공기를 모아가지고 탁 했을 뿐인데 이게 갑자기 먹을 게 되고,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 어떤 기적의 그 음악의 어떤 그런 은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일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이렇게 땅을 파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음악을 좀 귀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때쯤 제가 이 휘슬을 얘기하다 보면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My Heart Will Go On, 그게 전주가 휘슬로 한 거거든요. 그걸 하는데 하지 말까요? 역시 아일랜드 분 와 있을 줄 몰라가지고. 미국에 IBC분들 되게 많다면서요, 그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해서 미국을 이주하면서 뉴욕에서 막 빌딩도 세우고, 그게 타이타닉 얘기잖아요. 모르셨어요?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노래를 할 게 아니고 오늘 교회니까 찬양을 좀 해볼 거예요. 이 휘슬에 어울리는, 굉장히 어울립니다. 한번 네, 박수로.
태우 씨 무대 올라가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혹시나 비행기 연착해서 못 오면 안경을 쓰고 올라오시겠다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빵 터졌는데 아무튼 다행히 무사히 와서 네. 큰일 날 뻔했죠. 네. 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 자 이 아일랜드 이 피리 피슬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민 올 때 이 악기를 계속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힘든 2주의 생활을 견디는데 음악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일랜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소위 말해 월드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악들이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예전에 좀 가난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졌거나 지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음악이 세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게 참 신기하다. 모든 건 다 센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음악만은 약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음악은 약자에게만 허락된 아주 강력한 어떤 위로의 도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와 이게 정말 보통 이 음악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 보통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 빠졌습니다. 그리스의 렘베티카라는 음악은 그리스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을 때 거기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음악이 렘베티카. 그리고
집시들의 슬픔을 담은 플라멩코. 예.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 이동하면서 음악을 많이 했어요. 클레이즈머 음악, 세파르디 음악 이런 것들 굉장히 다들 엄청난 좀 얘기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산 나오겠습니다. 흑인 블루스 음악도 사실 예. 여기 와서 이주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 달랜 음악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뭐 그런 음악의 매료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집밖에 안 냈으니까 아 이런 거 그만하고 공연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음악들 공연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만든 음악들로 아프리카 오버랜드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집시 음악으로 집시의 테이블을 하고 뭐 발칸반도를 여행해서 만든 뭐 블루 카멜 앙상블 이런 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음악으로 만든 이제 음악을 하다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일부는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에 것을 내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줄까 하다가 저는 이제 작전을 짰죠. 모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기타포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혹시 사진이 보여줄 수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뭐냐면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모금을 해가지고요. 여기 미랄같이 기타를 사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하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뭐 단체는 아니고요. 저랑 우리 팀들이 그냥 해서 그냥 전화 오면 보내줬어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이제 예, 저런 악기를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저걸로 연주를 다 해요. 깡통으로 만든 기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악기를 딴 걸로 바꿔줍니다. 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천천히. 예, 이렇게 저렇게 악기를 갖다 주고 그렇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가서 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했고 한 번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악기를 받은 아이가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하림 너 이번에 말라야 온다며. 그러니까 말라야 아는 것인가 봐요. 말라야 네, 가로가에 있는 네, 말라야 온다며. 그래서 내가 기타가 너무 낡아서 바꿔줘. 그래서 AS도 해줘야 되는구나. 그치. 우리 미라도 AS 해주고 있죠? 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구나. 바꿔주러 갔는데, 이 친구 어른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가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돼 있고, 그래서, 되게 기특한 일이다 해서 기타를 줬더니, 자기가 가진 기타를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너가 해라 이제. 이게 또 대물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시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공연을 해줄게. 공연을 딱 했는데 당시 그때 굉장히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다 쿨하게 우리 아까 저기 사진에 동료들과 같이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노래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에 엎어져 버렸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니까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은 하림이 형이 쿨하게 뭐 그만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엎어져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깨를 말없이 툭툭거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비키라고 아직 마음고르게 냅더라고. 막 울었는데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그간 이제 기타 포 아프리카를 뭐 10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 기타를 왜 보냈냐 그 우물을 파주면 학교를 만드는데 돈을 보태는 게 낫지 않냐. 근데요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악은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 마음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악기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건 내가 그냥 놔주자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얘가 해서 무슨 티가 나나? 그러면서 회의감이 이렇게 몰려왔나 봐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졌던 한순간에 사실 미랄에도 이것도 사역도 하다 보면 중간에 자원봉사도 하다가 안 하다가 뭐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도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느낀 거는 이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아이의 길에 내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구나.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하나님이 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 향해 하는 사랑의 옆에는 그냥 옆에 계셨던 것 뿐인데 괜히 생각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게 내가 괜히 이게 결과 심플하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감동적이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기타포와 아프리카를 통해서 했던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내가 받았던 그 아이를 통해 받았던 메시지처럼 그 아이가 계속 그냥 노래로 주변을 위로하길 바랬구나. 왜냐하면 음악은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갖고 있는 약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위로의 어떤 도구니까. 자, 네. 이쯤에서 제가 한 노래 중에 위로라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제가 전하는 위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흘러갈 대로
이건 역시 네, 오래됐죠. 2004년에 나온 2집 앨범. 네, 그 이후로 앨범 안 냈습니까? 거의 수록된 노래인데 당시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제가 써놓고도 사실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20대 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긴 좀 알겠다, 그죠? 네, 맞아. 여기 20대 너무 많네. 죄송합니다. 네, 한국에서 잘 모릅니다. 20대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가사에서 살 수는 없죠. 네, 잘 안 됩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씀대로 다 사세요?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죠. 네, 인간입니다. 네. 근데 애쓰입니다. 저도 음악이 위로라는 것을 알고 사실 음악을 닮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닮으려는 대상이 있죠. 그죠? 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네, 애쓰시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저도 음악가로서의 직업은 음악을 좀 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었냐면 제가 아까 월드뮤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같이 계시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이주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들과 같이 있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희한하게 그 부유한 유럽이나 어디 영미권에서 온 사람들은 노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은 좀 힘들었을 때 하게 되잖아요. 아마 힘든 삶일수록 저 음악 같은 소금 같은 존재인가 봐요. 빨리 녹는 혹은 설탕. 그래서 뜨거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모여서 미라에 봉사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막상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노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래를 제가 죄송한데 출근 이분들한테 하긴 너무 안 어려워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져서도 안 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고향에 처자식들 있으니까 큰일 나죠. 근데 병원이 난치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보면 안 되겠는데요. 대신 이분들을 노래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국경 없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름이 국경 없는 의사회랑 닮았기 때문에 다들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3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대기실입니다. 저렇게 환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넘겨주세요. 네. 제가 먼저 노래를 합니다. 네. 노래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가족 이야기를 좀 물어봐요. 그러면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네. 가족에게 편지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노래를 시키면 이제 가족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다가 보면 신나서 춤도 춰요. 아까 울었는데 지금은 춤을 추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보통 필요한 쌀이나 라면 같은 거 주면.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다 친구가 되죠. 그냥 똑같은 이주민들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앨범을 낼 생각은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더 멀어져요. TV에서 섭외가 와도 이거 저기 스트레스만 받지 뭐. 사실 가수 활동하는 건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런 데서는 경쟁이 없고 음악이 주는 언제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년간 제가 장비 싸들고 가면서 저기서 국경 없는 음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음악회는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못하게 돼서.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갔더니 무대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네, 아니 더 이제 환자를 볼 게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저 때의 기억은 저에게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위로와 연대의 힘이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노래가 있는데 이 일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아니 여러분의 또 어머니 아버지들 이중 노동자였죠, 그죠? 네, 미국 땅에서 힘들게 삶을 읽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제가 모르는 얘기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폭동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함께 부르기 이 온라인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치지 않고 네, 저기 사진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일 많이 하지 않고 좀 쉬어갈 수 있도록 특히 한국은 너무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리고 산업재해도 1위고 아이들도 부르고 네,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혹시 있을까요? 아, 저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네. 난민들이죠. 그분들이 울산 지역에 조용히 살고 계세요. 자기가 하던 직업을 할 수 없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의사도 변호사도 다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고 우사회를 노래를 아프가니스탄어로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의상 내려놔서 함께 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지금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불러드렸고요. 이 노래를 제가 아까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기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하나 부르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릴 때 즐겨 부르다 찬양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라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만든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도 사실 이사야에 있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기보단 그냥 우연히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는 제가 나의 노래이시며라는 이 고백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가수가 될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아까 노래 하시는 여러분들 손으로 또 첼로로 몸으로 하시는 노래를 보고 아 인간이 생각하는 그 1위 하는 그 노래들을 다 쓸데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악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악기들이 다 목소리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목소리 말고도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있구나 그 생각을 아까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보다 좀 까불면서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보통 한번 보거든요, 저를 대부분. 네. 모르죠, 또 나중에 또 보게 될지. 저는 한번 보는 인연이 되게 소중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아, 너무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다음 곡은 여기 와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우리 친구들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김정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애들은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죠. 그래서 내가 애들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아까 봤더니 막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행복이 돈 많이 버는 거면 돈 많이 벌면 다 행복하겠죠. 여기 산호세, 여기 다 실리콘밸리, 저기 다 큰 회사만 있다면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성공하는 게 행복한 건가 하는데, 행복은 단순한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가족분들에게도 좀 행복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족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외롭지? 왜 나만 힘들지? 이게 다 내 탓인가? 그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하신다고 하던데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모두 잘 먹고 잘 놀러다니는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도대체 누가 위로를 해주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요. 그 전에 아까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선물을 하나 더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책입니다. 그 노래를 만든 굉장히 네, 사인도 있습니다. 네. 주최측에서 준비 중이라 제가 갖고 왔어요. 가방에 무겁게. 그래서 딱 한 번 남았는데 이걸 장애인을 가족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기 아버님 계신가요?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어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을 돕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거기에 그 기금을 보태기 위해서 음원을 녹음했어요. 여러분들
보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을 듣기만 하면 정립이 되는 그런 걸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냥 들어주시고, 예, 음원 사이트 들어주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많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또 미랄이 사실 밀밭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 다 미랄 하나하나 알고, 저도 미랄 하나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이 하나를 미랄을 심어가지고 밀밭이 될 거니까, 저도 그 우사의 노래로, 우리 선생님 드린 책으로도 아마 이 노래가 알려지면 병원을 짓는 데 보탬이 될 거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이야기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여기 올 때 바쁜 10월이고 9월이라서 사실 시간을 빼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던 우리 아내가 미국?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을 쫙 밀어가지고 한번 2주 동안 시간을 빼서 왔는데 덕분에 저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소풍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너무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을 갖게 돼서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또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감사를 모두께 미랄 선배님께 마지막 자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풍이 되었길 바라면서 선물 같은 오늘을 주신 선물 같은 풍경을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으로 소풍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앵콜 하시면 앵콜도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점잖게 예쁘게 소풍이라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Give me my drink for food. And it's good with a joke. Oh, tonight I will smoke. But then suddenly the key will appear. This is me,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I smile and I'm away from his way. But I'm sure it could be among this town. If I could get up. Oh.
나만 기도가